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주식 사격 1등 우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염스나이퍼. 자, 스나이퍼. 워낙 이제 잘 보시니까. 저격수요?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봐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뭐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정은 이제 오늘은 그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파웰 의장과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에서 이제 그 어떻게 연설이 있기 때문에 아 둘이 같이 나가는군요. 네, 둘이 같이 연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 내용 좀 잘 지켜보시고 사실 파웰 의장이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 옐런 재무장관은 요새 조금 조용했기 때문에 네. 발언을 또 어떻게 좀 그 연준과 발맞춰서 할지 한번 좀 그 체크를 아 비둘기 남매가 나가신다 이거죠? 네, 네. 뭐 슈퍼 비둘기라고도 하던데 아무튼 좀 지켜보시고 미국 2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내일 새벽 6시인데 요건 좀 내용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인텔 CEO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영 전략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네. 이게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과 TSMC에 외주 준다는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인텔. 네. 그런 것까지 아마 그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내일 한번 새벽 6시에 어떤 뉴스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온라인 상으로 그 팻 겔싱어라는 이제 신임 CEO입니다. 이분이 이제 첫 대외 행보에 나서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인텔에서 이분이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우와. 올해 사업 전략, 매출 목표, 뭐 신제품 계획 등 공개할 것으로 좀 알려졌고 30년 근무하고 이제 CEO 된 거예요? 네, CEO. 8번째 어디, CEO. 어디 나갔다 온 거 아니에요? 바로 됐나?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인텔에서는 오래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40년 네. 경력이라고 하네요, 거의. 와, 경력 자체. 그래요? 네. 그래서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 파트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TSMC나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2023년도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7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내부에서도 제작을 하지만 예. 외부 파운드리도 이제 확대를 좀 하겠다라고 예전에 이제 겔싱어 CEO가 좀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좀 나올 것 같고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인텔이 반도체 자체 생산 7나노 안 돼가지고 네.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자체 칩 만들어 버렸고 지금 뭐 퀄컴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자체 칩 다 해버린다고 하니까 네네. 인텔은 좀 진퇴양난인데 그런 이제 좀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일단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좀 의지를 좀 피력을 했고 다만 일부 제품은 이원화를 하겠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맡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규모가 꽤 되나 봐요. 그 황민성 삼성증권연구원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인텔이 향후 CPU의 20%만 외주를 준다고 해도 규모가 네? 거의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규모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이 수주만 따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TSMC 한 업체가 독점하기보다는 좀 양사가 좀 골고루 가져가는 네. 그런 그림으로 좀 예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한번 새벽에 또 이 이벤트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뉴스 좀 몇 개만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 나온 거는 이제 오늘 그 SKC가 거래 정지가 해제됩니다. 저번에 그 최신원 회장 비자금 예, 비자금 때문에 거래 정지됐잖아요. 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정상 거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장 폐지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을 냈습니다 거래소에서. 내 가지고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근데 이 회사도 2차 전지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 좀 이제 거래 정지당해서 오히려 피해를 덜 받았긴 했는데 오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동박회사라서 크게 뭐 이번 배터리 이슈하고는 그렇게 뭐 큰 악재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주가 반응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가 바이오 기업 인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NG캠? 예, 네, NG캠. 근데 방금 속보가 떴는데 네. 전자공시로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만 했어요. 검토 중이라는 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렇게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NG캠을 뭐 인수할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M&A를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는 유통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텐데. 네? 유통. 유통이요? 네? 아 롯데요. 롯데 쇼핑. 유통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좀 나와 있고 네. 모드투어는 자회사 자유투어 매각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아, 모드투어의 자회사예요? 네, 자유투어가? 자유투어가 있습니다. 상폐당한 기업이에요. 이전에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샤오미도 전기차 시장 진출 확정을 했다라는 좀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다 진출하는 것 같고 방금 속보가 떴는데 5G 통신 장비 회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오늘 웃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삼성전자가 일본 최대 통신사에 엔티티 도코모의 5G 장비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온 거네. 네. 그러니까 방금 속보가 떴어. 아니 안 팔았어요. 아니 올라 뭐 퍼져도 웅성웅성. 왜 그래 사람이 좀. 아니 그 너무 컨셉을 너무 컨셉에 집착하지 마. 아, 일찍 좀 나오지. 아 정프로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 이제 나오면 아유. 이 규모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방금 속보는 떴더라고요. 일본에. 그 먹는 것도 아니요 뭐 올라. 네. 아니 뭐 가는 것도 먹는 거예요. 어제보다 먹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지수는 네. 플러스 지금 16포인트 정도 강세. 오, 좋네요. 네, 오늘 출발 좋아 보이고요. 요새 뭐 코스닥은 8일째 올랐는데 오늘까지 9일째 오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8일째 올랐는지도 전혀 체감을 못하겠다 근데. 근데 하도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9일째도 상승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서 오늘 출발은 다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예상 가도 다 견조한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급등 출발은 아니지만 대부분 한 0.5%에서 1% 정도씩은 좀 상승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지금 괜찮고요. 코스닥 역시 그 5G 장비주들이 일단 호가창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엄청 오르는 건 아닌데요. 일단 오랜만에 호재 나왔고 그리고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그 2차전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게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2차전지가 좀 반등하는지 그렇게 되면 또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은 일단 출발했고 예상지수는 플러스 18포인트 정도 예.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일단 시작을 좀 할 것 같고요. 현재 호가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0.7% 정도 상승 출발했고 오랜만에 그 셀트리온도 1.7% 정도 견조하게 스타트를 좀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올라서 SK하이닉스도 1% 정도 지금 상승세로 견조하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좀 약보합 정도 지금 출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SKC가 거래 정지 풀리고 일단 출발은 좋네요. 3.5% 네.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한 4% 가까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악재 해소로 좀 받아들인 거래 정지 것 같아요. 거래 정지를 잘했네 거기는. 네. 만약에 올랐으면 안, 거래 정지 아니었으면 같이 한번 빠졌을 수도 있어요. 2차 전지 때문에. 근데 일단은 오늘 출발 좋고 HMM이 한 3% 올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롯데그룹 롯데 지주가 일단 바이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 정도 지금 오늘 상승 출발을 했고 롯데 케미칼도 1.7% 정도 상승했고 어제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그 중형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국 항공우주가 2% 정도 오늘 반등을 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패널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서 LED 디스플레이도 일단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2% 정도 상승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쪽은 어제 그 연료비 연동제 관련해가지고 네. 전기요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돼가지고 주주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빠집니까? 네, 빠져요. 0.6% 정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가 어제 미국의 그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국내 은행주도 소폭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좀 게임주들이 좀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한데 오늘 그 카지노 게임 만드는 회사죠. W게임즈가 6% 정도 반등을 해줬고 만도가 그 폭스바겐에 대량 수주 따내면서 오늘도 주가가 한 4% 정도 일단 강세로 잘 출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네.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역시 그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엔지캠 생명과학이 롯데 인수설로 18%네요. 18% 지금 급등하고 있고 역시 그 통신 장비 회사들이 좋아요. 특히 삼성 비중이 높은 그 서진 시스템이 가장 지금 높은 상승률 한 4% 급등하고 있고요. KMW가 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가 이제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 기대감으로 한 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반도체 통신 장비 바이오 기업들 다 출발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 크게 빠지는 종목은 그렇게 뭐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지수로 돌아와서 네. 오늘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네요. 코스피가 23포인트 0.76% 상승해서 3.5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961포인트 0.64% 계속 지금 코스닥 시장도 강세 분위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개인들이 지수가 좀 뜨다 보니까 네. 일단 매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222억,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은 반대로 59억, 175억 정도 순매수 출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해운업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5G 장비 회사들, 또 게임주들, 그리고 어제는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좀 오르고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 뭐 편의점 회사들, 또 최근에 건설 기계 업종도 좀 견조한데 이 기업들도 일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그 창투사 최근에 이제 창투사 많이 올랐죠.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 비트코인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19 관련된 좀 수혜 기업들도 약간 좀 빠지고 있고 금리가 좀 빠지다 보니까 손해보험 업종도 일부 빠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은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한 1% 정도씩은 견조하게 반등을 잘해주고 있어서 일단 오랜만에 출발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뭐 상황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네. 아직도 이슈 체크할 게 좀 남아 있죠. 네, 그렇죠. 리포트 같은 네, 게 좀 있죠. 보고서 네.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금융투자 이제 유재선 연구원님이 아까 이제 한국전력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돼서 좀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연동제 유보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적어주셨고 이게 비상시에 조정요금 부과 유보라는 지침이 있나 봐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기요금이 현저하게 변동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료비 조정 단가의 전체나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제 유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가 되게 안 좋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올리긴 부담스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이런 정책에 따라서 유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전 주주분들은 6월 21일 날 또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6월 21일 날 3분기 또 조정 단가 산정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마 전기요금 또 인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면 3분기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정부가 또 올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코로나19 해소 여부가 또 일단은 3분기 전기요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H투자증권의 이지영 조미진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네. 중국 소비주 뭐 더블 찬스라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중국 소비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내용이고 중국 현지의 수요가 지금 여전히 견조하고 일부 업체들은 코로나19 전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백신 접종이 지금 확대되고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어서 업종이 그동안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낮았는데 회복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면세점 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적어주셨고요. 봄은 온다. 일단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고 또 중국 면세점하고 지금 굉장히 경쟁 강도가 심하거든요. 네.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 근데
제품 구색이라든가 가격의 경쟁 위기가 좀 있어서 상당히 면세점 업종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NH투자증권에 적어주셨고요. 인천공항 같은 이제 적자 점포도 일단 대대적인 뭐 임대료 감면 같은 이제 조치들이 단행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면세산업 매출은 일단은 좀 비용도 줄지만 매출액도 개선될 수 있으니까 한번 중국 소비주 관심 보자라는 의견이니까 좀 자세한 거는 되게 좀 긴 보고서예요. 그래서 NH투자증권 한번 들어가셔서 기업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퀄 이제 NH투자증권의 이규화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이 퀄컴 칩 수급 개선 전망 요새 그 자동차 반도체도 좀 공급이 부족한데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퀄컴 CEO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현상이 일단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중국에서 개최된 세계 인터넷 대회에서 지금 반도체 공급 현상은 개선되고 있고 신제품이 아닌 그 중저가 위주의 기존 제품들의 수급 상황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스마트폰 생산 차질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퀄컴 CEO가 직접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개선을 통해서 스마트폰 출하량도 일단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 업종에 대해서는 그 퀄컴 CEO의 의견을 봤을 때는 너무 네.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새 은행주들 되게 좋은데 SK증권의 구경혜 연구원님이 이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2016년과 17년 상승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런 이제 보고서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지면서 은행주가 그 코스피 지수를 굉장히 이제 초과 상승했던 그때 31%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데 2016년 8월부터 2018년 1월 그때 금리 상승기에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뭐 그때처럼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네. 한국의 은행주도 좀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은행주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하나금융투자의 이재만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이제 보고서고요. 네. 3월 FOMC에서 그 제시한 미국의 2022년, 23년 미국의 평균 이제 명목이죠.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최소 4.4에서 5.3%를 제시를 했는데 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시기에 미국의 국채 금리하고의 그 차이가 보통 2.7% 정도였대요. 평균적으로. 네. 성장률과 국채 금리. 네, 성장률하고.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국채 금리가 한 1.7% 정도 되는데 차이가 한 2% 정도 지금 이제 적용을 하면 지금 1.7에서 2.6% 정도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2%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물 금리가 지금처럼 큰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단기 금리 그대로잖아요. 금리를 안 올리니까 정책 금리를. 네. 근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차가 확 벌어질 텐데 장단기 금리 차도 계속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현재 1.5% 정도 차이가 난대요. 예. 근데 이게 과거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장단기 금리 차가 그러니까 0.5에서 1.5% 사이일 때는 그때는 시장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1.5에서 2% 구간에서는 오히려 증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그런 구간이래요. 아. 1.5에서 지금 1.57%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네. 그 구간에 진입했는데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오히려 2% 차이로 또 벌어지면은 경기 확장과 실적 장세를 반영해서 2차 상승 랠리가 왔대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네. 건 아니다 사실은.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구간이 좀 애매한 구간이라는 네. 거 아주 낮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거 넘어가면 더 괜찮은데 차라리 아예 넘어가면 장단기 금리가 확 벌어지면 그래요?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2차 랠리가 나왔는데 근데 그때 특징적인 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그때는 실적 장세다. 그래서 실적줄 봐야 되고 어제 그 이다솔 차장님도 오셔가지고 부장님도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 뭐 컨센서스. 그래서 이재만 연구원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되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 추정한 이제 추정치 대비해서 실제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시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야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좀 추정한 이제 업종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목재,
또 화장품, 의류, 반도체, 증권,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보험, 화학, 가전 이런 업종이 일단은 조금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포트 소개까지 네네. 다 해주셨죠? 미국 네.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네. 떡락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네. 지금 1.69잖아요. 네. 네. 1.5대 갔어,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저는 주가 측면에서는 한국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경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국채 금리가 급나간다는 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진다 또 지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는데 한국 증시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이 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과거랑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기술주들한테도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네. 한국 코스피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민감주나 뭐 미국의 다우나 이런 섹터는 또 단기적으로 이게 매물을 맞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수 자체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면 왜냐면 이거 또 경기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스톱 네. 된 상태 1.6이나 1.5 후반 뭐 요 정도. 네. 1.8, 2.0 차라리 그냥 하지 약간 지지부진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응하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개장. 네, 네, 다 했습니다. 오늘 게 일찍 끝났어 오늘. 뭘 지금 13분인데 오늘 맞췄네. 네? 맞췄어. 아 오늘요? 끝나는 네, 그러니까요. 맨날 필드가 안 맞는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원 부장님 요즘에 어떻게 뭐 질문 또 잘 답변 주셨고 아이고 주말에 그 질문들이 아니, 많이 질문 들어왔죠. 몇 개나 있어요 주말에? 주말에 아니 보통 질문이 네. 한 저번 주에도 한 30개 넘었던 것 같고 네. 이번 주 28개인가 29개 정도 그런 건 다 빼는 거죠? 이거 사요 팔아요 이런 거 그런 네, 것도 그건 빼죠. 네, 그거는 걸러내고 네. 그냥 순수하게 이제 강의에 대한 네. 근데 되게 막 공부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던 질문들 인생 상담 이런 것도 있죠. 인생 상담 연 부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시험 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 시험 문제 아, 내달라고 이제 또 요청이 와가지고 시험 얘기 지난번에 시험 얘기했더니까 수강 신청 하는 분이 급감하더라고. 아 그래요? 마지막까지 시험 봐가지고 여러 번 괴롭힐라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자금 줄라 그런 거라니까요. 네. 네? 시험 와가지고 탈락시키거나 뭐 뭐라 그래 옛날에 시험 나면 손바닥 내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네. 여러분 혜택을 드리려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연불리라는 별명 이사 가셨죠? 이사. 아, 여기 회사. 회사 이사. 회사 이사 가셨죠? 포스트 우체국. 네, 우체국으로 이사했어요. 어떻게 저 연불리라는 별명이 어디서 생기신 거예요? 여기서 생긴 거죠. 그 채팅창에서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하셔가지고 그때 정프로님이 얘기해 주신 네네. 걸로 원래 염탐정이었지. 네. 네. 아, 염탐꿀리가 완전 이제 보통 명사가 됐어요. 네. 그래갖고 와 이베스트 안에서도 염블리가 함께하는 블리온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아니 근데 생기고. 저도 참 이게 좀 민망한 게요. 회사에서 네. 이제 제가 그 직급으로 불려야 되잖아요. 연부장으로 불러야 되는데 저희 그 사장님도 그렇고 염불리야 임원분의 염불리 갑자기 그 회의에서도 막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사장님이 예 네, 민망하더라고요 불리야 요즘 잘 된다 요즘에 불리야 아니 근데 예전에도 나도 이제 뭐 임원도 해보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스타일이 어떤 사장님이나 임원들은 꼭 직함을 딱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부르는 때도 있어.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네. 어? 네? 얼마나 좋은 이뻐한 목소리시겠어요. 아 진짜로. 네. 아 우리 예전에 나 신입사원 때도 우리 전무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었는데 유독 나만 이름을 불렀어. 그래도 누가 야, 친척이냐? 친척이냐? 네. 하여튼 우리 애정의 표현이 예, 연불리님 네. 앞으로도 쭉쭉.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